시계에 와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주간 2023 기획위원 역할을 맡은 평론가 강지희입니다. 네, 오늘 비도 많이 내리고 교통 체증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문학주간 2023 여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학주간 2023은 소리채집이라는 주제로 5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마종균 선생님과 루시드 폴의 공연으로 시작된 올해 문학주간은 저희 기획위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 출판사들이 함께한 북토크, 공모로 선정된 실험적 무대들, 그리고 허수경 시인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반짝이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제부터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 힘들기도 어렵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간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올해 늦은 봄부터 저는 이 문학축제를 기획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축제의 결과물들을 마주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됐던 것은 공연 하나하나가 모두 작은 행성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축제 안에서는 중심과 주변이 따로 없었고 모든 공연이 제각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그 문학 행성들의 소리와 빛을 채집하면서 저는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채집이라는 올해의 주제에서 처음 주목했던 것은 소리였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채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채집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만 쓰이는 단어 같습니다. 잠시 가볍게 손에 쥐었다가 놓아주어야 하는 것들. 그래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채집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문학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누구도 기르거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더 많이 사랑하고 계속 나눌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주간은 앞으로도 문학을 넓히고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학주간 아껴주시고 매년 가을이면 안부를 묻듯 기대하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김초엽 작가님과 조정치 뮤지션 그리고 권혜연 작가가 폐막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회는 이렇게 마치고 폐막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금기를 깨야 해요. 오브에 대한 금기를요.